무슨 말. 안녕 라푼젤님이 지금 혼자 들어오셨어요. 아 보이나? 아니야 형 나 소리 와. 오늘은 저희가 H&E 선배님이 네. 유산을 네. 오프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좋죠? 노래 좋죠? 있어요.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런 아니지만 너무 듣고 싶어서 들었어요. 지금 다들 예전 생각이 새록새록 나시네요. 무진이 비 맞았나요? 비 맞.. 아 근데 진짜 비 맞았어요. 오늘 알겠지 나도. 맞아. 근데 비 맞았어요 오는 길에. 많이 맞았어요. 아 우산 안 갖고 왔어. 아니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버스 타고 왔는데 환승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버스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버스 운전 저기 아 우산 우산 접고 아 접고 접는 거야? 네. 머리가 좀 많이 이상하긴 하네. 아이 문제가 뭔가 있어요. 하여튼 눈에 보이게 하는 건 어때? 에이 거울에서 보러 보는 거라 칼이나 나온다고 많이 달라. 교실은 똑같다. 아니 달라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그럼 보고 싶어요. 저희는 이거 노래 영생 때 영세에서 가을 되자마자 바로 들었어요. 그래요? 응. 우리 영생 때요. 같이 뮤비 봤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언제 나왔죠? 이거 작년에 나왔어요. 거의 이쯤 때 나왔어요. 저희 다 보고 싶대요. 저희는 연습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어 커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뭐 5분 전에 약 먹고 뭐 모르겠어요. 지금 TMI예요. 네. 빨리 보고 싶은데 어떡하죠? 뭔 커피 마셨어요? 이거 저거 믹스컵. 네 믹스컵. 네, 제일 달달하게 마시죠. 그쵸. 원래 원조죠 원조. 그 네, 제일 달달하게 마시죠. 너는 아메리카노 잘 먹잖아. 아 네. 네 아메리카노는 한 번씩 네, 마시, 잘 마시긴 한데 운동할 때 잘 못 마시고. 그니까 영생 때 아메리카노 그 엄청 큰 거 편의점에 파는 거 아시죠? 우와 형 그걸 기억해요? 그거를 얘가 이렇게 먹어 이렇게 저희 먹고 그걸 사와요. 이거 이 1리터짜리 그리고 그걸 하루 종일 마시는데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기억하네요. 저는 기억을 되게 좋아해요. 그걸 먹으면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요. 아 이제 연습 집중이 네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눈이 좀 보이잖아요. 어 이제 눈이 좀 보인다. 아니 이제 이거 가만히 있겠다. 저는 바닐라 라떼 먹었어요. 아 알아요. 제가 그때 만들어준다고 어, 네. 뭐가 없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어. 우유. 아 우유가 없어가지고 다 만들어놓고. 네 맞아. 미안 다음에 만들어줄게. 오케이. 뭐야 오늘 만들어줄게. 아 우유가 있나? 기대 없어요. 없어? 네 다 먹었어. 아, 내가 시리얼 사왔거든요. 근데 그 우유 없어서 못 먹고 있어. 산다 갈 때 내가 사가야 돼. 내가 주문 바로 해줄게. 내 머리가 많이 기네요. 그러니까 머리 길 많이 길다. 내 머리 한번 깎아볼까? 나 어디 제 머리 어디까지 깎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귀엽게. 아 왜 그 사랑이님 머리 알아요? 사랑이 알아요? 그 애기네. 슈퍼맨? 네. 알죠? 그 머리 귀엽잖아요. 무진군이 한번 도전해. 한번 볼까? 볼래? 사랑이 친구예요. 응. 사랑이 머리. 사랑장. 사랑장. 형 뛰어오세요. 미안해. 받았어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 아니 근데 제가 이상한 짓을 하면
띄어쓰기 단어가 잘 강아지들도 아나봐요. 아, 이게 이 머리 이거요? 어, 이 머리 나 이거 하면 할 거 못해요. 아, 미안 나, 아, 잠깐, 나 지금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있다. 아, 지금 강아지 진짜 너무 당황했어요. 아, 잠깐 놀라왔어요. 옆집 강아지가. 와, 그냥 굉장히 귀여운 친구죠. 내가 짖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렇지. 한결인가? 아 맞아요, 한결이 형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몰라, 맞추시네. 어떻게 알았지? 역시 참되시네요. 너 밥 못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아, 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어제 연습, 새벽 연습하고 자고 일어나서 먹었어요. 아 진짜? 네, 어제 한 끼 먹었어요. 저희가 오늘 새벽 연습을 해가지고 저도 다 아침에 잤어요. 아니 제가 오늘, 그러니까 저는 오늘 낮에 따로 가야 되는 병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갔다가 밥 먹고 왔거든. 아, 밥 먹었어요? 어, 근데 어디 뭐 먹었냐면 네. 진짜 신기한 거 먹었어요. 아, 신기한 거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혼밥을 뭐, 그러니까 혼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고 빨리 이제 TF로 가야겠다, 이렇게 연습하고 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샤브샤브가 1인 샤브샤브예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는 곳이에요. 칸막이가 돼 있고. 여기서 혼자 샤브샤브를 먹는 건데 거기서 먹었어요? 어, 거기서 사이드 메뉴까지 계란 치즈 주까지 먹었어요. 혼자서. 난 혼자 식당 못 가요. 아, 못 가? 많이 오느라고. 나는 그거 갔다 왔어요, 언니. 뭐 맛있었어요? 응. 내가 다음에 같이 가자. 어디 있는 곳이에요? 진짜 어 그런 데가 있어요? 생각 많이 할때겠다. 요 하면 안 돼. 요 나 한번. 나 여기 검색하는 게 아니라. 아, 아니야. 깜짝 놀려버렸네. 아, 이거 도둑 거가 아니라 이게 제 옷인데 컨텐츠 할 때 제가 도현이 그대로 입힌 거예요. 제 옷을. 아, 이거? 네. 맞아, 도현이 맞아. 이게 옷이 이렇게 잘 세트로 입는 건데 그날 제가 도현이를 그 안경부터 신발까지 똑같이 제 유준 스타일로 맞춘 겁니다. 유준 스타일링. 네, 그날 스타일리스트 체험했죠. 허거 마시냐고. 허거 그 뭐지? 그 뭐지? 그 들었어. 허거 먹으러 갔다가 네. 이사님께서 아니 그 한균이 형이 제가 그때 막 서울에 맛집을 잘 몰랐을 때예요. 이쪽 쪽. 근데 한균이 형이 이제 자기가 진짜 맛있는 곳이 있다고 사주겠대요. 근데 한균이 형 그 맛집 한결이 형이 말하는 맛집 내가 진짜 신뢰가 있거든요. 맛있어가지고 내가 형 기대할게요 하고 아, 그때 한결이 형이 혹시 용돈을 받았을 때요 그 형들한테 그래서 사주겠대요. 갔죠? 딱 그 한결이 형이 알아서 시키는데 이상 가지볶음이랑 그 뭐 허벌 시키는데 나 솔직히 길 안 했어요.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먹어보진 않았지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 예, 네, 근데 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거기 10 얼마 나왔네.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 근데 딱 그 뭐지? 딱 계산을 딱 하는데 문 딱 열리는데 익숙하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 그 익숙한. 안녕하세요 이사님.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이사님. 이사님. 야 계산하지 마. 가. 와. 너무 멋있지 않아? 내가 그거 좀 그 내가 그저께 VM에서 이걸 형이랑 얘기했다가. 아 진짜요? 내가 이제 이사님 내가 이사님 스토킹을 했다 생각했어. 이사님 가는 곳만 하지. 아 진짜 와. 아 한결이 멋있다. 그거 딱 그러니까. 이러고 사주는 게. 난 그 아 진짜 좀 많이 받았어. 한 19,000원인가. 아 진짜 많이 받았어. 난 밥이 그리 비싼지 몰랐어. 대단하다. 근데 그 진짜 그 뭐지 마산 친구들이 오면 네. 한번 데리고 가지고 싶은. 나중에 한 번. 형 가봤어요? 네, 저 안 가봤어요. 아, 내가 데리고 가지. 아무 안 먹어봤어요? 네. 그래요? 그, 제가 무진이 많은 친구들 이름 다 알잖아요. 아. 그. 여기 실명 공개해요. 아, 안 돼. 내가 혼나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갑시다. 오케이. 아, 제가 그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허거 언제 다시 여쭤 가냐고. 그럼 그날에 같이 맞춰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그날에. 진짜. 오케이. 근데 진짜 맛있어. 샤브샤브랑 비슷한 맛인가? 샤브샤브는 많이 먹어봤는데 샤브샤브는 이제 뭘 쌈싸 먹잖아요. 원래는 싸 먹잖아요. 근데 허거는 그렇게 안 먹더라고. 허거는 그냥 이렇게 내가 친구랑 저번에 만나가지고 휴가 때 이제 둘이서 샤브샤브 먹으러 갔거든요.
친구가 이거 저 샤브샤브 원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한테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고기 안에 있는 숙주랑 팽이버섯이 진짜 맛있는 거야. 그 소스에 찍어 먹은 고기랑. 아 그래서 그 뒤로 샤브샤브 진짜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샤브샤브. 나 샤브샤브 별로 안 좋아했어. 지금은 좋아해? 아니. 안 좋아해? 나 호거 좋아해. 내가 그거 밀트팩. 밀 뭐라고? 아 그팩. 밀 그거 밀트팩인가? 밀키스? 밀키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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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잖아 그 아 밀키 밀키트 밀키트 키트가 있어요 샤브샤브 키트가 아 밀키트래요 밀키트래요 밀키트라고 이렇게 있는데 샤브샤브 밀키트가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안에 소스랑 다 막 양념장이 다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야 아, 내가 그 냄비를 살 거거든 샤브샤브 냄비를 아 그 반 어, 네. 내가 그거 사서 한번 해줄게. 내가 그거 사, 그거 살라 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고기 무한리필로 먹고 싶은데 고기 캐서 리필하면 비싸니까 가게에서. 아, 한국말을 못하냐? 어, 난 처음 들어봐요. 밀키트, 밀키스, 밀키스. 밀키스는 맛이지. 저희 숙소에 밀키스 한 박스 있어. 에? 맨날 먹고 있어. 먹고 있어요? 에, 아주 잘 먹고 있어. 그 제가 이제 숙소 그거. 이제 저희가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네. 총무님이시죠? 제가 총무거든요. 정총무님. 그거를 이제 막 저희가 이제 멤버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먹고 싶은 걸 이제 그걸로 이제 뭘 살지 하나 한 명씩 말해요. 뭐 근데 뭐 제로 콜라 했는데 찬성 반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찬성이 4명 5명 이상 나오면 바로 기가. 그러니까 바로 그 손 어 그 말 뭐 너가 말해봐 제로 콜라 나와요. 제로 콜라. 내 찬반 시작. 기가. 이게 맞아 바로 야 할 줄 알았어 바로 그냥 이상이면 오케이 하고 이건데 저희가 제로콜라 했는데 기가 판타 기가 파격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들아 뭘 주문하라고 여러분 근데 이제 멤버들이 너나 너가 알아서 시켜줘 형이 시켜줘요 이래가지고 맞아 제가 랜덤으로 시킨 게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맞아 랜덤으로 다섯 개 시켰어요 맞아 근데 되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딱히 우리는 별 생각이 없어요. 이번에 환타랑 밀키스랑 환타요? 어 그 나 못 본 것 같은데 오렌지만? 응 그런 거 본 것 같기도 하고 환타랑 그 다음에 웰치스랑 아 웰치스 네, 그 피크닉이랑 아! 근데 나 그거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나 말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피땡땡이랑 난 그거 너무 좋아요 오렌딩땡 그 그거 말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 소풍이랑 오렌지 주스 소풍 아 나 그거 좀 마셨으면 좋겠어 난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내가 제 오렌지 주스를 이 큰 거를 12개씩 했거든 내가 많더라고 오,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빨리 먹더라고 애들 나 진짜 오렌지 주스 좋아해 오렌지 주스? 네. 그거 많이 시켜줄게요 주스를 좀 다양하게 시켜볼게요 반하겠어 올 사랑했다 제가 특별히 충무 특권으로 지금 마시고 싶은 주스가 있으면 시켜줄게요 소풍 아 소풍만 네 그래. 그거 너무 좋아 아니 좀 건강한 거 먹으면 좋은데 솔직히 건강한 게 제일 물이잖아요 그치 물 먹어야 되지 그냥 그럴 바에 그냥 뭐 같이 먹으면 되니까 그냥 소풍 나 그거 너무 좋아요 난 너무 됐어요 알겠어요 그거 많이 그거 늘 시켜줄게요 그 정도 탄산은 별로 안 좋아요 어 그 뭐지 어디서 시키냐고요 그거 굿땡이요 굿땡이요 굿땡 아 굿땡 아 사랑했다 or 반하겠어 이게 아까 많이 나왔어 뭐지? 아세요? 아니 이게 달라요 이게 음원적으로는 네. 뭔가 사랑했다가 더 좋은데 네. 이게 무대적으로 반하겠어가 더 좋은데 뭐 있어요? 저는 반하겠어 반하겠어가 뭔가 데뷔 때라 그런지 뭔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늘 두 번째도 설레이고 막 늘 긴장하고 그랬지만 첫 번째 때 그 뭔가 이렇게 근데 뭔가 진짜 저는 사실 사랑했다 반하겠어 둘 다 엄청 즐기면서 무대했어요. 막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웃었어요. 아, 이렇게 약간 계속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우진 씨도 좀 즐겁게 했나요? 반하겠어요? 반하겠어 진짜 재밌었어요. 그쵸. 반하겠어 진짜. 저 진짜 재밌게 했어요 방송 진짜 재밌었어요 제스처 만드는 재미 항상 다르게 했거든요 제스처 제가 후회된 게 있어요 제 이거 찐짠이 쳤나봐 할 때 딴 걸 해봤으면 어땠을까 아 이거? 제가 이렇게
찜질이 이런 걸 좀 다른 걸 해봤으면 한 번쯤이라도 이건 하나 같이 했는데 똑같은 거 이건 똑같은 거 했는데 딴 거를 이렇게 해봤으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 그거 또 할 날이 나중에 또 회사 때 뭐 할 수 있거든요. 꼭 오겠죠. 한번 따뜻히 해봐야겠어. 교복이요. 저 교복 되게 이쁘니까 그때 좋았어요. 교복 많이 입었죠. 회사 때요. 잘 해보겠습니다. 추진해 볼게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음식이 있어 보자.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음식. 요즘에 뭐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은 다 먹고 싶어요. 아유, 너가 거기 너가 그 오리고기 많이 시킨 거더라. 저요? 어. 너가 시킨 옛날에 옛날에 그 냉장고 있잖아. 통삼겹 저번 주에. 나 아니. 너 아니야? 나. 아 근데 거기서 한 번도 안 시켜 먹었거든. 시켜 먹었거든. 그 오 맛있게. 그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도윤이가 가져줬거든요. 아 진짜 맛있어. 근데 그게 조금 그때가 조금 있더라고. 맞아요. 그치? 그거 좀 비싸요. 뭔가 혼자 시켜 먹기 조금 비싼데 뭐야. 마라탕 저 요즘에 그래도 조금 맛이 조금 맛있더라고. 저 한국식 마라탕 좀. 응? 한국식 마라탕. 그 뭐예요? 약간 그 마라탕 특유의 약간 고수맛 안 나는 거. 마라탕 특유의 맛 신맛 안 나는 거. 맞아. 아, 근데 나 마라향 잘 못 먹어요. 마라향 별로야? 짬뽕이 좋죠. 마라탕보다는 아 근데 마라탕도 형 말한 대로 마라향 안 나면 맛있어요. 그치 그치. 응. 근데 나 향 그거 못 먹겠어. 고기는 저는 다 좋아하는데 돼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 뭐 더 좋아해? 삑? 어. 나도 돼지 삼겹살이 더 좋죠. 돼지. 뭔가 더 친근 가는. 오겹살이 맛있는 것 같아. 두꺼운 삼겹살이. 오겹살이. 겹살이 형님. 어. 오겹살. 오겹살 형 오겹살 먹어봤어요? 당연하지. 오겹살 많이 먹어봤지. 아 근데 삼겹살은 오겹살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오겹살 두꺼워. 그쵸? 오겹살 두껍죠? 그러니까 오겹살. 아 근데 삼겹살은 삼겹으로 돼 있진 않지 않아요? 한 4억으로 돼 있지 않나? 그냥 오겹살이 더 두껍다 해야 되나? 그냥 더 먹으면 맛있어. 먹어요. 허, 꼭 도전해 볼게요. 한번 플렉스 하는 날을 정해서 한번 가볼게요. 요즘 고민 있니? 요즘 고민이요. 여러분들도 좀 보고 싶은데 지금 펜사했던 시간에 조금 기억이 안 나요. 최고의 고민이지. 이제 그 기억을 막 떠올리려고 막 이렇게 노력해도 기억이 너무 흐릿해. 아크릴판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흐릿한 것 같아. 기억해 보면.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고 싶은 게 제일 고민입니다. 맞아요. 진짜 이거 그냥 지금 무료 팬사라도 열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냥 저희가 몰래 빌려가지고. 네, 무대도 딱 하고 이렇게. 아 이렇게 다들 보고 싶으시대요. 상상의 동물. 상상의 동물? 우리? 셔츠 아웃티 좀 뭐가 되죠 선호하세요? 셔츠랑 후드티요? 네. 너 셔츠지? 아 너 자켓이지? 아 뭐 언제 근데 난 굳이 이렇게 딱 차에 올 때가 잘 말이 없잖아요. 뭐 방송 안 해. 항상 연습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뭐 바디 하나 이렇게 딱. 저도 후드티 약간 한 것 같아. 아 후드티 좋지? 근데 후드티가 조금 더 편하긴 해. 그치? 편한 게 아무래도 많이 입는 것 같아. 내일 컴백하자고 하시는데요. 내일? 어떤 부분? 몰라요. 내일 컴백할까요? 그럴까? 그러면 내일 컴백하는데 이제 우리 컴백 쇼케이스를 봅시다. 어디서 할까요? 우리는 그러면 YNM으로 할까? 응? HNM으로. 아 YNM으로 그러면 곡은 몇 개 준비할까요? 곡은 두 개 정도? 두 개. 그러면 하나는 좀 박한 와세란 성장한 거. 거기 제가 그 쇼케이스 손을 잘 잡을게요. 그 어디로 가지? 1대 마트로. 아 거기요? 아니야 좀 더 큰 데로 갈까요? 좀 큰데요? 이렇게 엘스가 이렇게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오실 수 있어요. 맞네. 진지 너무 좀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나 지금 진지해요. 좀 진지해? 네. 스케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컴백 좀 해주세요. 맞아요.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마이스 원. 마이스 원. 너무 팬분들 만큼 진짜 간절해요. 아 근데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잖아. 머리? 어. 아 머리요? 이거? 어. 머리가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그냥. 내가 한번 잘라볼게.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내가 한번 잘라볼게. 형이 이따 잘라줄게. 아니 나 잘 잘라요. 한 여기까지 잘라볼게. 여기까지. 아니 근데 내가 이게 눈썹이랑 눈 사이에 좀 사이 거리가 있어가지고 좀 짧게만큼 별로 안 올려. 별로 안 올려. 근데 이게 여기서 스타일링을 하면 이게 짧아지니까. 그치. 근데 한번 끄다 빨다 보겠습니다. 나 이거 이제 나 옛날 전 회사에 절대 내 뭘 하나 내고. 진짜? 네. 나 엄청 보려. 제가 절대 못 잘라요. 나 보니 힘 잘까요? 무서워가지고 지금 잘라줘. 가위 있어 말로. 아니 지금 나 아니야 잘 못 할 거야. 안돼. 어. 라이브로 잘라줘.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잘못 자르면. 저요? 아니 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 어, 그냥 모자 좀 잘 자라요. 모자 쓰면 잘 모자 쓰면 되니까. 아 뭐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어. 뭐야. 아니 여기서 그 여기서 내가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내가 앉아 있고 여기 영서가 앉아 있고. 여기 규민이가 앉아 있고 할 일 좀 많았어. 우리 그때 다 같이 회의하고 누구지? S분이 우리 편지를 읽었어요. 네, 다 읽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분 이름이 영사 이름이 똑같았거든요. 똑같은 이분이었어요. 근데 오 야 영사 이분 니랑 이름 똑같다 이러니까 영사가 그거 제가 썼어요 이런 거예요. 그게 밑에 날짜가 잘 써져 있었어요. 몇 년 몇 달 며칠 썼다고. 2021년 8월 20일이었거든. 어, 근데 여기서 내가 여기서 물어봤어요. 언제 썼는데 그걸 맞춘 거예요, 얘가 2020. 근데 나 했어요. 나는 너무 헷갈려서 이게 얘가 진짜 썼나? 근데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였지. 이게 뒤에 조금 비춰가지고 좀 보고 말한 거였지. 아니 이거 진짜 맞춘 거예요. 그냥 찍어서? 진짜 대단한 애예요. 예. 네. 아니 이거 너 팬 아니야, 영서가? 영서가 썼대요. 진짜? 예. 네. 그것도 어때 맞췄대? 나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형이셨어. 맞아. 맞아. 나 여기서 그걸 듣고 있었어. 그래서 뭐야 어떻게 맞췄어? 이랬지. 야, 영상이 대단해요. 영상이 능력이 있어 내가 볼 땐. 촉이 참 좋네. 편지 읽다 보면 시간이 진짜 잘 가요. 아 맞아. 나 진짜 대단하신 게 나는 손편지를 이제 난 S분들한테 그렇게 써드릴 때 기념인데 난 진짜 안 필요해가지고 힘을 진짜 많이 주고 써도 항상 점점 글씨가 없어요. 근데 3만의 편지 보면 글씨가 다 예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한 다섯 글자 쓰고 1분씩 다섯 글자 쓰고 1분씩 그러면 한 시간 걸려요? 갑자기 벌레가 저기 내 처음 보는 생명체인데? 아 날파리네. 오 놀래라. 뒤에서 보면 좀씩 오 막 이런 거 뒤에서 너가 던진 줄 알았어. 지금 의견이 저 악필이라 했는데 악필 아니던데 괜찮아. 맞아 유진이 짱 악필이야. 지금 의견이 여러 가지. 악필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짱 악필이야. 이거 치면 안 아니 그거 아마 뭐, 카페? 어 카페 있을 거 같아. 못 보겠죠? 이걸로? 이제 여기 로그인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수소화도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사고? 저희가 다 존댓말 쓰거든요. 다는 아닌데 저는 다 존댓말 쓰거든요. 형 동생들이랑 다. 근데 저는 존댓말 빼고 다 해요. 친구처럼 지내요. 그쵸? 그쵸? 존댓말 빼고 다 하죠. 나는 다 존댓말이에요. 나 말 못 잘 못해. 특히 영서는 존댓말을 하지만 주먹은 저한테 써요. 영서요? 네. 형 왜 그래요? 그래 도현이도 형 쿵 그래? 도현이는 몸으로 그냥 나 못 이겨요. 도현이 형 쿵 유준이 형 저는 좀 유교적인 사람이라서 존댓말만 딱 쓰게. 제가 나중에
나중에 그 한 10년 뒤에 반말하라 했어요. 동생들한테. 형들한테도 10년 뒤에 반말을 했어요. 아니 동생들에서 미시도 유준이 형 궁! 유준이 형 퍽! 이렇게 방금 내가 엄청난 댓글 봤어요. 네, 가장 스타일리시한 두 사람이 아! 이거 볼 줄 아세요? 아 진짜 이거 볼 줄 안다. 이건 진짜로 내 방금 근데 솔직히 이건 맞죠? 이거는 너무 정확하게 보신 거죠, 요인데 이건 진짜 맞는데? 이분 내가 볼 땐 크게 들으셨어. 이거 고정 댓글로 해도 안 돼요? 이거 대안이요? 안 될걸요? 와 이거 진짜 뭐랄 뭘 좀 아신다. 너무 잘 아시네. 뭐 거진 이미 BA173 전문가신데요? 그러니까요. 저희를 너무 잘 분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시기에 자꾸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아 물 지금 섞고 있었어. 잉글리시 매트 무진이가 할게요. 아 오케이. Hello 무진. My name is 유준. 유준 자꾸냐 왜 저래? 안녕하세요. 아 진짜 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Hello. Hello 무진 킴. Nice to meet you, 유준. Yeah. You're welcome. You're welcome. Bye. See you next time. Good okay. day. Okay, bye. Okay, good night. Good. 춤 배틀. 오. 아, 저 건이 형이게. 저 진짜 춤. 네. 저 춤 배틀에서 좀 강해요, 제가. 제 안무보다. 진짜 잘해요. 네. 이거 프리스타일도 잘하고 랩 프리스타일도 잘하고. 영태인데 그런 걸 하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만 그 나 사실 처음에 옛날에 댄스 시간에 우리 영태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전 회사에서도 근데 이제 맨날 댄스 수업 때 프리스타일 시간 맨날 가끔 가졌던 거 기억나? 네. 쌤이 시키셔가지고 사실 좀 그때마다 심장이 진짜 빨리 뛰었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럴 그치? 그게 되게 무서운 거야. 근데 이제 영업증 연차가 좀 많이 차면서 이게 무서워? 이러고 그냥 춤보다는 그냥 표정으로 춤을 췄죠. 진정한 그 뒤로 춤 프리스타일이 무섭지가 않아졌어요. 이게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영상을 남겨놨어야 했는데 됐죠. 그때 저희 재밌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무서웠어요. 그 시간이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는 시간들이었어요. 나 처음에 그랬어. 근데 아무 생각 없어. 나중에는 그냥 모자 쓰고 고개만 쳐. 진정한 멋이 아닐까. 맨날 뭐 이상한 뭐 올드스쿨 힙합이 그런 거 배워가지고 올드스쿨 힙합 딕셔너리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유튜브에 그 아 유튜브에 올드스쿨 힙합 딕셔너리 나온다고. 그 두 분이서 힙합 리듬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기시죠? 네. 아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살아보면서 세 가지 버가 있어. 뉴스쿨도 있고 올드스쿨이 있고. 기억나는 거 있어, 동작? 모네스테리가 뭐냐? 아 이거 뭐지? 그 다음에 이거 바트신 거. 아 제 이름을 외웠어요. 이 화면 너무 추하게 나온다. 이거 치면 안 되겠다. 사과머리 한번 하려고 하네. 내가 사과머리 한번 하고 올게요. 잠깐만 있어. 아 하고 온다고? 아니야 아 그냥 하나 하고 올게. 아, 저 과제 전부 나왔어요. 저 B+예요. 근데 내가 머리 끊었다. 저 B+. 아, 나 이거 과제 B+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쌀국수 좋아해요. 자리에서 잠깐 화면 조정하러 갔어요. 오케이, 나와버려. 공카라 손편지 저 이거를 다 잘 읽고 거의 빠지는 거 없이 읽어요. 왜냐면 그냥 수시로 들어가서 다 보기 때문에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내용들 많아가지고 재밌게 읽고 있어요. 애교야? 사실 저는 귀여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도연이 씨. 열심히 쓸게.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머리 묶으라고 하는 건가?
민우 재민이 형 울었던 이야기요. 그때 근데 더 이상 얘기하면 민욱이 형이 진짜 얼굴 너무 빨개질 것 같아가지고 얘기 못했어요. 아니 저 그냥 그게 진짜 형을 막 놀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저한테 너무 귀여웠거든요. 형인데도 불구하고 형한테 귀엽다는 생각이 잘 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진짜 귀여웠어가지고 얘기했는데 형이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거를. 끝나고도 아 왜 얘기했어 이러면서 막 좀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봐봐 이쪽만 하는 거죠. 아, 한번 볼게. 화좀 나오는 사람 같아. 그거 아니다. 그냥 바로 가는 거. 어때? 웃 얘기요? 어떻게 울었지? 저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앞을 딱 봤는데 울고 있어가지고 이게 뭔 상황이야? 이랬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울어가지고 막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다들 웃음을 참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막내 친구들보다 형들이 더 조금 마음이 여린 게 있어가지고 봐봐. 아 이게 낫네 구진아. 지금 괜찮네요. 근데 머리를요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만 묶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춤을 추면 이렇게 내려가요. 아 처음에 묶었다가? 근데 그 춤을 추고 한 10분 추면 진짜 예쁜 머리가 돼요. 이게 바로 하면 이게 나오는 머리가 아니에요. 좀 이게 노력이 필요한 머리네. 뭔 얘기하고 있어요? 제이미 그 기억나요? 언제요? 그 우리 바닥에 쌓였던 거 할 때 다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형 오는 거? 그건 기억 당연히 기억나죠. 그거 처음이냐 마지막이냐 그거 말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이제 조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너무 흐릿해졌어. 네, 지하층에서? 아니 우리 숙소에서. 숙소에서요? 다 같이 동그랗게 하는 거. 회사에서 누구라니? 지하층에서 울었죠? 숙소에서 울었잖아요. 그 빨래대 건조대 앞에서. 아니에요, 지하층이에요? 아니에요, 두 번 울었나 봐요. 두 번 울었나? 회사에서 방금 말하고 다를 회사에 가고 그때 왜 울었어요? 그때는 우운 이유가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아 그건 한번 저에게 얘기해. 아니에요. 두 번 안 울었을 거예요. 맨날 저희 자주 안 울어요. 아닌가? 아, 나 잘 모르겠어. 난 운 적 없어요. 어, 운 적 있어요? 아, 난 운 난 딱 두 번 있어요. 이 여기에서는 나 운 적 없고 그냥 누가 나갈 때 회사를 나갈 때 그때밖에 안. 어, 저 회사 나갈 때 울었죠. 또 있었어. 어, 그때 세. 형 전에도 그때. 아닌가? 아, 형 전에도. 이게 이별하는 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해도 해도. 그냥 익숙해져라고 계속 얘기해요. 진짜 신나 그게. 맨날 같이 사는 사람. 맞아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영탱 때 한 50명과 이별해봤는데.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슬펐잖아요. 장난 아니지. 무진이 어떻게 그러냐고 그냥 덤덤하게 울어요. 그게 기억나요? 그래 이런지? 기억나지. 아우 형 기억력이 좋네요. 그쵸. 날씨가 요즘 진짜 점점 시원해지지 않아요? 지금 그 새벽에 좀 추워요. 어 맞아 나 어제 추웠어 집 갈 때. 새벽에 추웠어. 어 완전 가을이던데. 이제 낮은 괜찮, 좀 조금 덥고 새벽이 좀 추워요. 맞아. 이제 점점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 그죠. 저는 혼자 울어요. 제 침대에서 이렇게 이불에다가 이렇게 눈 이렇게 파묻고 가을면 이렇게 자고 남게끔. 아우
되게 갬성있게 웃네. 그게 감성이 더 이렇게 오늘도 멋있게 울었다 이렇게 하거든. 진정한 예술가가 아닌가 이거. 역시 뭘 좀 아시네요. 사실 이게 다른 사람, 다른 멤버들이 보기에는 그냥 왜 저렇게 의지할 수도 있는데 감성이 감성. 이게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니에요. 옛날에 그 여름이랑 겨울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름 정정하겠습니다. 아 여름이 겨울, 좋아? 아니요 겨울로. 아 겨울로? 여름 빼주세요. 여름 못 살겠어요. 아 근데 여러분 저 좀 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최근에 자연스럽게 살이 좀 빠졌는데 다시 찌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많이 빠졌어요 살이. 제가 지금 3kg가 4kg 빠졌어요. 몇 킬로예요? 지금요? 말도 돼요? 괜찮아요. 뭐 형 몸무게인데 뭐 형과 괜찮아요. 괜찮아. 원래 제가 60에도 1, 2 정도 되는데 지금은 58이에요. 왜 이렇게 말랐어요? 그러게요. 너무 말랐네. 다시 또 먹으면 되죠. 나랑 같이 또 다시 운동해야겠네. 다시 운동할까요? 나네. 네, 나한테 다시 운동하면 되겠다. 다시 운동을 해야겠어요. 근데 지금 도윤이를 꼭 꼬시고 있어요. 진짜?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아 오케이. 도윤이가 도윤이가 꼬시고 있는데 이게 될까 모르겠어. 한번 저도 노력해 볼게요. 같이 꼬셔야 돼. 여러분 냉방병 조심하셔야 돼요. 너도 냉방병 조심해야 돼. 우리 형이 에어컨이 없어요. 아 미안. 그거는 그 차가운 바람에 잘 안 나오지. 그냥 소리만 크고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데 안 정해져. 우리가 먼저 자. 난 내 방 내 침대 안에. 아, 거... 내 잠자리 가야 되네. 내 심장이 뭐지? 진짜 무진의 침대가 점집 같아요. 아니 진짜로. 나 너 방 정말 지금 무섭다. 근데 엄청 아는 게 형 방도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나는 커튼으로 돼 있고 딱 안에 이 안에 인형이랑 이불 세 개 끝인데 너는 얘 방은요 뭐 이상한 조명이 하나 있어요. 아! 조명에다가 진짜 생일 선물 있어요? 조명이 하나 있고 이불로 칸막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맞아 커튼 메고 이불로 막 철통 뭐 철통 보내놓고 안에 막 꽃이랑 맞아 꽃이랑 막 물놀이랑 꽃이랑 인형이랑 막 부엉이랑 막 아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막 가, 그리고 막 문 창문도 환기도 안 하는데 향 같은 거 피어나요. 맞아 근데 진짜 근데 진짜 무서워요. 문 열면 먹이 들어와요. 이유는 하나예요. 겨울에 문 열어놓고요. 문 열면 아 이 말한 뭐라 해요? 아니 거기서 저희 점집 콘텐츠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 그런 거 잘해요. 약간 무진 도사 이런 거. 무진 자체가 약간 좀 그러니까 약간 좀 도사네 저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중계해가지고 이렇게 나 내가 저희 컴퓨터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연기를 또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김 배우거든요. 제가 연기 진짜 잘해요. I can do it. 한번 그 콘텐츠를 한번 말해볼게요. 무진보살. 어 괜찮은데요? 무진보살. 신년 운세? 지금 한번 봐볼까? 아? 아니에요. 운세? 신년 운세. 신년 운세. 아. 너무 많이 남았다. 2022년? 2022년에는 뭐 잘 되겠지 뭐. 그쵸. 네, 뭐 열심히 너 MBTI 뭐야? 열심히 INFP인데 아니 그거 검색을 했어? 네 진짜 INFP랑 잴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INFP랑 ENFP 두 개 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진짜 그 두 개 어느 사이 진짜 항상 두 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응. 나는 딱 하나 다르네. 그럼 뭔데요? INTP ISF 하 틀렸다. ISF 난 그거 잘 몰라. 틱톡 아니 MBTI 진짜 신기해요. 나 이거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맨날 할 때마다 저 한자 이름 너 무진이는 본명 한자 이름 뭐야? 김현우요. 아, 무진이요. 김현우. 김현우. 김희김? 김희김. 어질현? 도그루. 무슨 뜻이? 어질현? 어질게 몰라? 어질현 도그루. 무진은 알아요. 구셀무의 나라 알지. 아... 무슨지 몰라요. 저 엄마 눈으로 봐야 돼. 저는 나라 정세였거든요. 나라를 세우라고 아빠가 지어줄 때. 아 이거 엄마 댓글 보고 있을 거예요. 엄마 그 댓글로 한번 올려주세요. 그 내 이름 뜻 진짜 올라오면 재밌겠다 맞죠? 나 잘 보고 있을게. 나라 정 세울 거. 근데 나라 정
세울 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 하나 세웠지 않아 지금? BA173이라고 뭐 동동해. 나라 좀 세울 건 맞아요. 맞아요. 저희 아빠가 되게 어렵게 지으셨어요 그거. 아 진짜요? 책 몇 권을 읽으셨죠? 근데 내가 세웠는데 나 예명 중에 우리 아빠가 어디 이름 증명서에서 이름 받았던 거 기억나? 아 예명이요? 어 예명 받았는데 무가 들어가면 좋대요. 무가 들어가면 좋대요? 어 그래가지고 나 그때 막 건무 이런 거 건무? 이런 거 기억나? 아 뭐 어, 말린 무? 아니 아니라고 진짜 건무랑 막 보석 뭐였지? 저 건무 아니에요 보석이랑 무 뭐였지? 무진이랑 거의 쌍둥이 같은 이런 진짜 아버지가 비슷한 돈 주고 가져오신 다섯 개 이미 무가 들어간 게 세 개였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아빠 보고 있어요. 큰일 날 뻔했다. 댓글 좀 남겨줄 수 있어요? 근데 나 무진 지을 때도 회사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그렇게 끝까지 밀고 나와서 무진 된 건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 나도 반응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냥 회사에서 무조건 정건 이거 무조건 정건으로 해라 무조건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확정 났는데도 공개하기 며칠 한 막 2-3일 전까지도 막 그냥 정건이 낫지 않겠냐 계속 이러셨죠. 근데 하지만 유준님도 예쁜 것 같아요. 잘 지었어요. 무국 괜찮은 무국 무국 이거 뭔가 좀 진짜 저런 거였어. 내가 그 알아볼게요 다음에. 괜찮을 것 같은데 무국 무국 BA3 무국입니다. 저는 팀에서 무국 맛을 담당하고 있어요. 치킨 무도 괜찮네. 치킨. 아니 나 진짜로 무자가 많았다고. 무자 돌림이었어. 무말랭이. 어, 진짜 괜찮다. 소고기. 야 우리 엘스 분들 이 아이디어가 엄청 좋네. 그쵸. 우리 엘스 분들 다 잘하죠. 아 나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무료 아 건무는 확실히 있었고 보석도 확실히 있었고 보석이요? 어 보석 정보석 근데 옛날에 그 드라마 땡땡땡땡 하이킥에서 정보석이란 역할 있는 거 알아요? 나 그 드라마 안 봤어. 안 봤어? 네 안 봤어요. 아 진짜? 저 아버지가 정보석 할아버지가죠. 아 정보석 괜찮네. 아 나 그거 알아볼게요. 나 그거 아니 아빠가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정보석 괜찮네. 아 정보석. 무진아 너 옛날에 교회 다녔었냐? 전 종교가 없어요. 종교 교회 다닌 적 한 번도 없어? 친구 따라 가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아 그냥 잠깐 놀러. 저는 기독교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무교인데 저 성가대였어요. 뭐라고요? 성가대였어요. 응? 성가대. 그게 뭐야? 성가대 몰라? 성가대? 서울가대에서? 아니 성가대라고 있어. 노래 부르는 이제 팀 교회에서. 나 잘 몰라. 근데 나 쌤이 맨날 앞줄에 세워가지고 사실 노래는 립싱크만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르진 않고 춤을 췄어. 춤을 췄다고요? 그 노래가 떡이부터. 알기전 혹시 그 노래 찬송가 찾으면 찾아도 되나요? 네? 그 노래 한번 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목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곡이거든요. 에?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냥 불러주세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문비같이 이런 거였어. 아! 어? 왜요 주세요. 이거 있거든? 내 노래 진짜 좋아했어. 이야 제 다음에 이거 커버할게요. 왕복 커버. 근데 이 교회마다 춤이 다른가? 내가 아무튼 배운 거는 이런 춤이거든. 막 고개 던져라. 미친버섯 날파한데 미같이 막 이렇게. 뭐지 이거? 아 갑자기 또 이거 화면으로 보니까 아 맞아 좀 그렇다. 허니 저거 보고 따라했어요? 아니야. 아 아니야. 안 해본 거야. 아니 나 할 때 넘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몇 초 뒤에 뜨잖아 우리한테. 네. 그거 보고 너무 부끄러워. 아 형 자신감을 가져요. 알았어.
내 참 자신감을 좀 가지고. 야 이거 괜찮은데 아무? 그치. 하면 하면 가르쳐 줄게. 근데 이거 트위진 못하고요. 너 학교 다닐 때 별명 있어? 없어요. 나 별명이 없어요. 현우라 있는데 흔한데?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뭐? 그 누가 지어? 그 최학 선생님이 지어주는 거야. 김현우장. 김현우장이에요. 그래서 빨리하면 김현우, 김현우, 김현우가 된단 말이야. 김현우로 돼. 아 근데 이제 그거죠. 기 지면을이라고 뭔지 알아요? 오. 그게 김현우라고 불렀어요. 초등학교 때는. 김현우리? 너 별명도 있잖아. 김우. 그건 아니에요. 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별명이 아니지 뭔가. 애칭인가? 아니요. 아 이거. 아 왜냐면 저희끼리 옛날에 연습할 때 이름이 똑같았어요. 이름이 똑같은 애가 있었어요. 진. 아 그래? 그래서 김우 진우 그랬어요. 나 그게 별명인 줄 알았어. 형 같은 현우라 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매니저님이 지어주셨죠 그때. 너 근데 김우란 소리 별로 안 좋아했나? 아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진짜 구분하기 위한 거니까. 잠깐만. 밥을 계속 먹는 도현이 볼을 계속 만지는 도현이. 볼 누구 볼을 만지죠? 도현이 볼? 아니 우리 볼을 만지. 우리 볼을 만지네? 밥 먹으라고 하죠. 저 밥 먹어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돼. 도현이가 좀 많이 컸어요. 별명 건빵이라 알고 있고. 건빵? 건빵이라 불렀어. 건빵이라 부르고 별명 막 되게 많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또 뭐가 있겠지? 있었네. 기억이 안 나. 뭐였지? 아 있었는데 뭐 있었지? 기억이 안 나. 나도 기억이 안 나.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너의 이름을 말하고 웃어줘. 유준. 응? 저 뭔지 이해 못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너의 이름을 말하고 웃어달라고 하셨어요. 무신아. 그런가 보다. 아 맞아요. 그때 건빵즈 들었어요. 무진이랑 영서는 찐빵즈래요. 찐빵즈. 아 무진빵. 네. 나쁘지 않네. 이름 잘 계시네. 그러니까 이름 봐도 잘 계세요. 이야 아이고 그게 뭐. 아 저 진짜 왕자라고 부르는 거 진짜 실제로는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장난이에요. 그 장난이라고요? 장난이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러면 진짜 조금 이상한 사람이지. 그건 재미를 위한 컨셉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지금은 요즘은 난 불러 왕자라고. 네? 내 자신을 왕자라고 부르지 않아. 부르지 않는다고요? 활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 활동기에만 왕자 아니야? 응. 활동기. 그렇군요. 싫어한다고? 아 사실 좋아해요. 근데 조금 부끄러운 것 뿐이에요. 대한민국 왕자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드니까 진짜 부끄럽더라고. 왕자?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진짜 왕자라고 불렀는데 그게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왕자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왕자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였는데 이게 실제로 팬분들은 진짜 진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막 왕자님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팬사 때.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때. 왜요?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었어. 숨고 싶었어. 실제로 자신감을 가져요 형. 자신감을 가지고 진짜 왕자 생각해요 나 형님. 나는 왕자다 딱 앉아가지고 왔느냐. 왕이다. 한번 해볼게. 장난 아니죠? 러브 프롬 프랑스 안녕하세요. 러브 프롬 프랑스. 프랑스어로 안녕이 뭐지? 봉주르. 아 진짜요? 응 몰라요? 봉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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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이 여동생이랑 무진이가 안 친해요. 안 친하지. 방금 댓글에 무진 여동생이 좋아하는 멤버가 누구냐고. 몰라요. 얘기도 안 했어. 무진이 아실까? 아,
아, 그건 알겠죠, 설마. 그건 모르면 진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모를 수도 있어. 아니야, 알지 말아. 아, 밤이니까 봄수화래요. 봄수화. 아, 그래요? 네. 봄수화. 내 여동생이랑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해가지고. 신기하다. 난 누나랑 많이 싸웠었는데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못 싸웠죠. 크면서는 안 싸워요. 최대한 접촉을 피하죠. 이번에 만약에 이번 추석 때 뭐 내려갈 수 있게 되면 뭐 친해져 봐요. 뭐 휴가 때 볼 일이 있으면 말을 걸어봐요.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예, 안녕 이런 것도 안 해. 아 진짜. 좀 부끄럽나 보다. 부끄럽다기보다는 뭔가 그렇게 너무 익숙해졌지. 물릴 것 같아요. 어? 선생님 왜 물어? 잠자는 사세요. 아 잠자는 사세요? 건드리면 큰일 나요. 아 조금 분명히 조금 무섭구나.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그치 그치. 나는 남동생 있으면 좋겠다. 남동생? 어 나는 남동생 원래 동생 갖고 싶은 사람 있었는데 지금 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싶은 생각 안 돼. 이제 지금은 4살 동생 생기고 싶어요. 4살? 4살? 응 4살 정도. 저희 누나는 저랑 진짜 비슷합니다. 저희 여자판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어요. 응. 사진도 본 적 없어요. 응. 아 사진은 본 적 있을걸요? 맞아 본 적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본 거 같은데. 누나 형 가족 사진이었나? 맞다. 맞네. 큰일 났다. 네. 왜 그래? 아니 어제 춤추다가 어 맨발로 춤추는데 어 저기 아 춤추다가 봤는데 어떻게 춤는데? 아니 얘 진짜 내 밴드 나는 약간 달라서 적응 됐어요. 근데 왼발이 너가 편한가 보다. 아 나 이제 다시 왼발로 쓰면 안 좋아. 아 이제 이젠 좀 깨달았어. 깨달았어. 상처가 조금 났습니다. 괜찮아요 뭐. 이거 그냥 이제 붙여야 돼요. 아니 붙였는데 없었는데 아까 뛰다가 떼진 것 같아요. 아 붙이고 왔죠? 응. 조심해야 돼. 뱀파이어. 아, 울면 안 되지 않나? 울면 안 되지. 총동구매. 아, 저 요즘 물력 아예 끊었습니다. 물력? 어, 너 총동구매 해? 너 물건 같은 거 다 택배 주문 잘 안 하지? 네, 택배는 안 하고 어디 가지도 않아요. 저는 옛날에 물력이 좀 있었는데 지금 끊었어요. 끊은 지 한 달 반? 두 달? 됐는데 이제 옷도 주문 안 하고 있고요. 쿠팡에서 쓸데없는 거 시키지도 않고요. 아, 되게 택배하면 다 전략적으로. 아니 그거는 이제 팀 거, 팀 거. 아 팀 거, 팀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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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팀 거, 팀 거. 최근에 개인 식기 샀어요. 스마일 그려져 있는 젓가락이랑 젓가락 샀어요. 냄비 사고. 어 그것도 물류인가? 아니 그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건 물력이 아니죠. 너 무슨 색깔 좋아해요? 블랙 화이트 말고 회색. 회색. 아니 있는 옷 색깔은 그런 거 좋아하는데 막 옷 색깔 말고 그냥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하면 모르겠네. Blue or green? 파란색, 초록색. 그거 말고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색 좋아하는 색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나도 그냥 검정색이 제일 좋아해. 옷장 보면 다 검은색 옷밖에 안 입게 되더라고. 맞아. 제일 무서운. 시력 좋아 너? 의식 좋지? 네. 몇이지? 근데 옛날에 2.0, 1.5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있을 때 많이 안 좋아졌어요. 나도 한 1.2. 응, 그 정도 되죠. 네, 지금. 심플 이즈 베스트. 맞아요. 심플한 게 좋더라고요. 인정하겠습니다. 이라크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러브 이라크. 러브 이라크. 누구 방이 제일 깨끗해요? 우리 방이 제일 깨끗합니다. 우리 방이 제일 깨끗해요. 점집 넘어가시죠. 우리 방이 제일 깨끗합니다. 점집이요? 우리 방이 제일 깨끗해요. 점집 아니에요, 거기. 아, 우리 방이요? 우리 방 굉장히 깨끗해요. 어, 먼지 할 거 없어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저희 집안일 이제 제가 집안일 방법을 제가 좀 방법을 좀 다르게 다 같이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무조건 뽑기로 하는 식으로 바꿨거든요. 최근부터 이제 원래 청소기 있으면 그냥 돌렸는데 이제 제가 다 하지 않고 뽑기를 항상 이제 돌리고 하잖아요. 그거를 나 한 번도 걸린 적 없어요. 난 정말 좋아요. 똑같은 사람이 이제 맨날 아니 이게 종이에 이제 종이에 다 이렇게 꽝을 하나 적고 다 이제 다 이렇게 다 하는데 이게 조작할 수가 없잖아. 손은 그런 거니까 손이 안 좋으신 거죠. 근데 이제 손이 안 좋더라고. 한 번도 걸린 적 없어요. 약간 민, 그러니까 제이민 형이랑 맞아요. 제이민 맨날 걸려 맨날. 제이민 형이랑 얘는 많이 아프다. 이게 많이 걸리더라고. 아 요즘에는 제가 다 뽑기로 처리하고 있어가지고 뽑기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다 하게 되고 당번도 다 새로 정하고. 카자흐스탄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카자흐스탄. 저도 잘 안 걸렸어요. 저 살 다시 찌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찌울 수 있어요. 난 못하겠는데. 어 최근에 뭐 못하겠어? 간 찌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치 사실 나도 말만 이렇게. 사실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살 찌우는 것도 다이어트 이거. 살 빼는 거랑 찌는 거랑 비슷하네. 진짜 쉽지 않아. 에이 밥 먹어봐. 밥 진짜 최근에 식욕이 없었어요. 왜 그랬지? 냉방병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난 자연인이라 가지고 저기 에어컨 없이 살아. 아 저희 방 뭐라고요? 자연인, 자연인. 저희 방 와서 자요. 제 침대 옆자리 내 제가 특별 내드릴게요. 자, 룸메 알고 싶으면 아홉 명 중에 에어컨 없는 사람 한 명을 찾아보세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 마무리 하니까 마무리 조금만 좀 구도 가까이서 좀 다른 구도로 해보는 것 같아요. 매니저님. 네, 들어올려볼까요? 저희가 왜냐면 이 구도만 하면 조금 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굿 아이디어입니다. 굿 아이디어예요? 저도 짱 보시고요. 아, 퉁치면 안 돼. 아, 퉁치면. 이거 퉁치면 베이스분들 보시다가 쿵 떨려가지고 너무 놀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조심해. 퉁치면 안 돼요. 리더 너가 할래 내가 할래. 너가 할래? 형이요. 왕자님이잖아. 왕자는 리더 같은 거 아니에요. 아 웃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도를 좀 바꾼 YNM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갑자기 너무 부담 너무 못생겼는데. 어, 점점 안 나갔네. 이게 좀 이렇게 나오고. 그 캡처 타임 하잖아요. 네. 인생 네컷 아니죠? 인생 네컷. 네. 인생 네컷처럼 해봅시다. 네 개 아~ 포즈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포즈는 우산 쏘는 포즈 하겠습니다. 네. 우산 들고 올까요? 어 아니요 아니요. 여기 저 여기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두 번째 포즈는 V 좋아하셔가지고 팬분들이 V 하겠습니다. 좀 난 좀 멋지게 하겠다. 아 멋있게요? 아 이게 좀 이상한데.
세 번째 포즈는요 자유 포즈 하겠습니다. 네. 오, 이 포즈 어때요? 이거 못 이기겠는데? 이길 수 있어요? 네, 네 번째 포즈는요 왕금. 엉덩이를 맞댄 포즈 하겠습니다. 아, 딴 거 없다. 딴 거 너무 고현이 같은 아이디어. 이 포즈 합시다. 제 포즈 제가 난 이렇게 할게요. 네. 형 그렇게 이게 야, 포장이 이렇게 부러지면 안 돼. 아, 진짜 부러지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네. 이게 좀 포인트. 그럼 이제 저희가 가봐야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만나서 아니 만나지 못했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요.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마지막 팬 S 분 거 댓글 하나 빨리 읽어주세요. 유진 씨. 유준아 크크크크. 네 뭐야. 뽀뽀 갈겨요. 아 이거 플라잉 이거 알죠? 황정민 선생님 아직 내 팬입니다. 네. 이거 내 정원입니다. 머리 날아갔어. 여러분 이제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산 꼭 챙기시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겉옷도 꼭 챙기시고 많은 네. 이내로 또 소통을 하러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밀당인가요 지금? 종료 안 해도 되나요? 안녕.